욕심을 먼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대학 나왔다 해서 다 좋냐? 아니에요. 올해의 수능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래요. 드디어 대망의 2020년도 수능 모의고사가 이제 수능. 이제 수능이 시작이 되는데 내 자녀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아니면 비방법 같은 게 혹시나 있을 수 있나? 올해 수능이 언제예요? 올해 수능 2020년 12월 3일일 거예요 아마. 12월 3일요? 네. 12월 3일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수능일이. 수능일이 12월 3일이 나쁘지 네. 첫 운이 있는 좋은 날이거든요. 네. 이때는 내가 이제 보면 몇 달 뒤로 예언을 보고 한다면은 하늘에서 조상님들이 많이 바쁘다 그러셔요. 우리 자손들이 대학 입학해야 되겠고 취업도 해야 되겠고 걱정이 태산이다. 하늘에서 조상님들께서 그러시거든요. 올해의 수능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래요.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아 어렵다. 네. 생각보다 어려워. 시험을 보고 대학을 결정하는 거는 그 자녀 고3이지만 더 긴장하시죠 본인. 네. 본인 당사자는요 아무렇지도 않아. 맞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내가 내 운 따라가는 거거든. 네. 그렇잖아요. 특히 뭐 비방은 없어요. 그런 거 근데 그런 거에 따라서 뭐 덕은 덕이나 신덕이나 이런 공부 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대학을 잘 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재수 하시는 분들은 욕심이 많을 수도 있어. 내가 원하는데 뭐 안 가서 가고 싶어서 그런 건 있는데 욕심을 먼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욕심 먼저 버리셔야 되겠고 좋은 대학 나왔다 해서 다 좋냐?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대학 안 갈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남도 하는 거 다 해봐야죠. 대학도 가야 되겠는데 대학도 내가 원하는 과로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의 이 영상을 보고 용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결론은 시험 보는 건 고3이니까 제발 부모님이 대신 긴장하지 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인생 선배로서 말씀을 좀 몇 마디 한번 해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애는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대학 갈 준비도 하고 취업 준비도 다 하고 요즘 애들이 들어가자마자 취업 준비부터 해요. 맞아요. 대학 먼저 준비를 안 하고 취업 준비를 안 돼. 엄마들이 먼저 설치고 막 긴장을 한 애까지 덩달아 긴장하면은 대학 못 들어가. 재수가 되고 취업도 안 돼. 엄마는 좀 가만히 계시고 본인이 알아서 좀 그냥 놔두세요. 그러셔야지 애들이 좀 대학 내가 원하는 데 들어가고 과도 들어가고 또 졸업도 해서 좋은 자리 취업도 되지. 재수도 안 하고. 맞아요. 네.